OSEN는 김태우 기자, SK 와이번스 대표이사 류준열, 가 7월 24일 화부터 26일 목까지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주중 홈경기 3연전에 팬들과 함께하는 2차 반전 블랙데이 행사 이하 2차 반전 블랙데이 를 진행한다. SK는 지난 6월 30일 토과 7월 1일 양일간 1차 반전 블랙데이 행사를 기획 6월 30일 토은 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7월 1일 경기는 우천수년됨에 따라 팬들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SK는 우천수년된 7월 1일 행사를 대신해 7월 24일 화부터 열리는 두산 3연전 동안 2차 반 전 블랙데이를 마련했다. 먼저 이번에도 1차 이벤트에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블랙 유니폼 이 경기 관람 티켓과 연계되어 패키지 상품으로 선착순 판매된다. 관람 티켓 요금에 1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구매 가능하다. SK 와이번스의 대표 얼트 유니폼인 인천 유니폼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 진 블랙 유니폼은 메인 컬러인 화이트 아이보리를 폰트 컬러로 폰트 컬러인 블랙을 메인 컬러로 채택하였고 팀의 주장인 이재원을 비롯하여 김동혁 제이미 로맥 선수의 친필 사인이 프린팅 되어 있다.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 플레이 위드 위 회원은 7월 12일 목 오전 11시부터 이 밖의 유니폼 구매를 원하는 팬은 7월 14일 토 오전 11시부터 구단 티켓 예매 사 이트인 티켓링크에서 블랙데이 행사일 24일에서 26일 경기 관람 티켓과 연계된 유니폼 번들 패키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번들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면 티켓링크 사이트를 통해서는 좌석요금만 결제되며 행사 당일 야구 장 주변 13루 외야 광장 지정석 매표소에서 한 벌당 1만원을 별도로 결제해야 유니폼을 수령할 수 있다. 이날 SK는 팬들의 편의를 위해 개문 시간을 경기 시작 2시간 전으로 앞당겨 팬들은 여유있게 경기 관람 티켓과 유니폼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예매 시 유니폼 사이즈 선택이 가능 하게 하여 팬들이 유니폼 확보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야구장에 오지 않아도 되게 했다. 유니폼은 3연전 동안 총 14,000장으로 한정 판매되며 모든 수량이 온라인에서 매진될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별도 판매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블랙데이에는 팬들과 응원단이 클래퍼를 활용해 선수단을 응원하는 블랙 열광 응원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편 SK는 앞으로도 한정판 기념 상품과 경기 관람 티켓이 연계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SKULLBOI@OSEN.CO.